예비부 학생 여러분들 120쪽 수맛 뜨겠습니다.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0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갖고 너 문제 풀어라. 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몇 차 함수라고 문제 나와 있어? 2차 함수. 2차 함수가 F1은 0이고요. FX는 F3보다 크거나 같대? 됐어? 이거 갖고 여러분들 막 상상을 해야 돼. 2차 함수는 우선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는데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로 볼록하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됐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거든 요거. FX는 F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모든 FX들은. F3은 여기 있을 거야. 그죠? 3을 넣은 걸 F3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다 위에 있잖아.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F3이거든? 이건 이해 돼? 크다 작다 위아래로 판단하는 거야. 위아래 지금 이거 F들은. 위아래로 판단하면 이거보다 다 어떻게 있어? 다. 아래쪽 있으니까 안 되네. 됐어? 만약에 F3이 딴 데 있다고 해봐.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게 뭐야? F3이지. 그죠? 그럼 이쪽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때도 있네. 그치?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3이 F3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문장을 딱 보고 요거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데 최소값이 F3이라고 알려준 거야. 제일 작은 게 F3이에요. 이런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 이거 안 되는 사람 되게 많던데. 진짜 됐어? 뭐야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생겼네? 그치? 근데 F1은 또 몇이래? 0이잖아.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Y는 0이라고 쓰면 무슨 축이라고 한다고 했어? X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헉, X축의 위치를 알려줬네. X축 위치, X축 위치. X축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거야. 헉, 쏘리. 여기 있다고 한 거야. 그죠? 왜냐면 이게 3이니까 1, 2, 3. 응? 이거 몇일까? 이거 5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 와우. 뭐가 되는 거야? 왜? 아파서? 됐어? 유진이도 됐어? 확실히 너네 다 복습할 때 똑바로 풀어봐. 오르기만 해봐. 알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됐지? 다시 F1은 0이래. 이게 1이잖아. 그럼 1, 2, 3, 4, 5. 이게 왜냐면 X축이니까. 1이고 3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 오겠지. 그래서 이제 풀면 돼. 기억. F5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 니은. F2. F2분의 1. F6. 자, F2랑 F2분의 1이랑 F6이랑 싸웠을 때 누가 제일 높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높은지 봅시다. 6아. 여기 6이, 6 정도 여기 있겠다. 6 끝이. 이게 F6이야. 현재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2 어디 있어? 2, 2. 2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한 이 정도? 여기가 F2야, F2. 얘는 어쨌든 F6한테 졌어. 그치? 꼴등일 것 같은 느낌 와. 2분의 1 어디 있을까? 2분의 1. 그러니까 1이랑 한 이 정도? 그죠? 근데 2분의 1이 여기 있겠지? 잘 봐. 2분의 1을 대입한 게 더 많이 올라갔을까? 6을 대입한 게 더 많이 올라갔을까? 6. 왜냐면 5부터 6까지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1칸 차이. 1부터 2분의 1까지는 몇 칸 차이? 2분의 1칸 차이. 누가 더 많이 올라갔겠어? 6일 때가. 그래서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맞아. 이렇게 된 거. 대단한데? 이거 막 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듣지?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디귿 갑시다.
디귿. 해도 됨. 여러분은 이제 너무 엄청난 실력을 지니게 돼서 이런 거 되게 쉽게 풀지. 7근이 뭐랑 뭐야? 1이랑 5지. 근이 1이랑 5지. 2차 방정식 창작한다. 어? 함수 창작한다. 함수. 7근이 뭐랑 뭐라고? 1이랑 5니까 합은 몇이야? 6. 곱은 몇이야? 만든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가로 열고 닫고 최고창의 계수 몰라. 하지만 이게 양수는 확실해. 그치?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는 0이면 2차 방정식인데 얘는 함수니까 뭐라고 해야 돼? f? x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어허. 근데 f0이 몇이래? 그래, 그럼 0 넣으면 되죠. 0을 넣어볼까? a에 0, 0, 5. 이게 뭐야? k.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k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맞아요? 갖고 여기다 넣어.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야. 넌 어떻게 생긴 거야? 나는 5분의 k라고 돼 있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생겼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fx는 무슨 x를 구해달래? 방정식. 크 x를 구해달래. 콜? fx는 kx니까 fx는 kx 이러면 돼? 그 이제 방정식 나 이거 풀 거. 나 한다. 양변 5호패. 그럼 k에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 5 곱하면 5kx. 돼? 주연계. 그럼 k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5k. 5k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kx 이렇게 면 0. x를 묶을 거야. 크 x제곱 11kx 맞지? 플러스 5k는 0. k에 현혹되지만 할 수 있어. 두식은의 합 마이너스 2분의 b 맞아? 마이너스 2분의 b.